20여 년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이 당시 도지사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. 과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, 관련자들은 지금 어떤 입장들인지 조인호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. 1998년 지방선거가 끝난 지 닷새 뒤 불법 선거운동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. 우금민 도지사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손모 씨가 캠프에서 800만 원을 받아 애월과 한경 지역에 사조직을 만들고 유세의 청중을 동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기자회견 직후 잠적했던 손 씨가 최근 이승용 변호사가 자신의 폭로를 도왔다고 증언하면서 정치적 보복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. 그런데 기자회견을 열었던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이 변호사가 폭로를 도왔던 사실은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. 기자회견 당시에는 이승용 변호사가 그런 데 관심 있다는 것조차도 전혀 모를 정도로 혼자서만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. 지방선거 당시 서로 상대방을 고발하면서 갈등을 빚었던 신구범 우금민 두 전직 도지사는 피살 사건을 놓고도 엇갈린 입장을 밝혔습니다. 신구범 전 지사는 이승용 변호사가 자신을 지지했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다며 선거로 인해 그런 일이 생겨 답답하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. 반면 우금민 전 지사는 이승용 변호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피살 사건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선거가 끝난 지 1년 반 뒤에야 발생한 사건을 왜 연관을 짓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.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는 이승용 변호사의 정치적 활동은 전혀 알려지지 않아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. 선거 관련한 거는 주고받은 바가 기억이 없어요, 지금. 그때 당시에 뭐 그분이 뭐 지금 이야기 나오는 뭐 예. 양심 선언 같은 데 관여를 했다 이런 아니, 부분은 수임 사건에도 그 사건 내용은 없었어요. 우리 수임 사건도 그 내용을 파악했는데 경찰은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실체적 진실은 규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의혹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.